너무 귀엽잖아. 근데 맛있어. 안녕하세요. 시놀래 신동입니다. 네, 지금은 현재 시각 오전 8시 45분이고요. 아침부터 지금 뭘 하냐? 네, 제가 자랑질 하려고요. 아, 사실은 너무 신기해서 요거 영상 하나 남겨야겠다 시작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며칠 전에 고구마를 심다가 친구가 딸기 모종 한 4개 정도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주고 있었는데, 아, 세상에 딸기가 열린 거예요. 아, 저는 평생 제가 밭에서 직접 딸기를 본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걸 제 손으로 물을 주고, 물론 친구가 캐서 주기는 했지만, 직접 딸기가 열린 거를 본 거는 진짜 52년 인생에 처음이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인스타에 막 자랑을 했어요. 그저께는 한두 개가 열렸다면 지금 며칠 지난 오늘 아침. 네. 짜잔. 너무 귀엽죠? 네, 알은 좀 작은데 향이 새콤달콤한 향이 지금 너무 좋고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호들갑이냐 하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평생 처음이거든요. 이게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뭐든지 첫 경험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엉겅퀴 꽃차랑 이 딸기랑 네, 요 근처에서 산 맛있는 빵이랑 네, 맛있게 아침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볼까? 맛있어. 이거 제가 직접 따서 말려서 덮어서 만든 엉겅퀴 꽃차입니다. 가시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덮고 말리고 나니까 부드러워졌어요. 네, 요거를 물에 넣으면 이렇게 조금 퍼지면서 꽃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네, 그냥 맛있습니다. 요거를 컵에다가 이렇게 넣고 마셔볼게요. 네,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아주 전망 좋은 카페에 있는 빵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자, 물이 다 끓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동동동 띄웠어요.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딸기가 너무 아깝지만 먹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새콤한데 나 딸기 그 향이 확 나요. 어떡해, 너무 맛있다. 소리 들리시나요? 뭐라 그러지? 네, 약간 씨의 거친 씹히는 맛이 좀 일반 딸기와 다른 것 같고요. 약간 새콤한 맛이 더 많고 단맛은 아주 좀 적기는 해요.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그냥 입안에 그냥 나 딸기 그 향이 그냥 확 퍼지는데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 빵이 달지도 않고 굉장히 뭔가 건강한 맛?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네, 제 아침에 호강하네요. 원래는 아침에 간단하게 요거트를 먹거나 사과를 한쪽 먹거나 그랬거든요. 오늘은 이 딸기 덕분에 제가 아침에 호강을 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 약간 무심한 맛의 빵과 새콤달콤 딸기. 진짜 맛있다. 사실 옆집 언니 오시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못 보셨나 봐. 나 혼자 다 먹게 생겼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까워서 못 먹겠어요. 차가 좀 우려났나 볼까요? 조금 덜 우린 것 같은데 일단 한입 마실게요.
아직 좀덜 우려졌지만 살짝의 향이 나요. 맛있어요. 와, 엉겅퀴차가 뭐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염이나 간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보려고요. 오늘 아침 호강이다, 정말. 완전 호강. 하루 종일 좀 일을 해야 하는데, 네,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엽잖아. 근데 맛있어. 네. 네, 이렇게 오늘 아침 먹방을 갑자기 찍어봤는데요. 네. 너무 행복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여러분도 하루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